자, 바이아인지 하면 뭐뭐 함으로 써도 되겠지, 그치? 라이킨 하면 이거 동사입니다. 비유하다 정도의 의미죠, 그죠? 비유함으로써 뭐를? 눈하고 카메라를 비유함으로써, 그죠? 이제 초등, 엘리멘터리 스쿨 하면 초등학교잖아, 그치? 초등의 기초이라는 뜻입니다. 기초 생물학 교과서는 돕는단 말이야. 뭔가를 만드는 걸 돕는데, misreading impression. 아, 뭔가 좀 잘못된 그런, 인상을 만드는 것을 돕는데요. 뭐예? 자, of which라고 했으면 요거는 of which니까 뭐 관계 부사로서의 역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역할이고, 그러면 of which는 무조건 뭐가 있다? 선행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 그러면 impression이 선행사겠구나. 그런 어떤 인상이 선행사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얘가 뒷문장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네, 그지? 네. 자, was이다라는 이야기는 얘는 뭐예요? 선행사가 없다는 이야기죠. 선행사가 없다. 관계대명사인데 얘는 선행사가 없고 뭐뭐 하는 것 정도로 해석되지, 그지? 뒷문장이 불완전한 건 똑같아요. 뒷문장이 불완전한 건 똑같고, 인식이 entail 하면 수반하다죠. 인식이 수반합니다. 무엇을 목적어가 없는 건 맞아. 해석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눈을 카메라에 비유함으로써 기초생물학의 교과서는 인식이 수반하는, 인식이 수반하는 잘못된 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돼야 될 것인지, 인식이 수반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가 맞는지. 앞에 거 뒤에 거. 다시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힘들어. 두 번 말하기 힘들어. 녹화 봐. 자, 그러니까 기초생물학 교과서는 인식이 수반하는 뭡니까? 근데 봐봐. 일단 해석적으로 인식이 수반하는 잘못된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돕는다 인 거고, 인식이 수반하는 것, 요거는 뭐뭐 하는 것이잖아, 와서, 그치? 네. 대한 잘못된 어떤 그런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돕는다, 이런 의미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of which라고 한 순간 요거는 관계부사의 개념이잖아. 관계부사의 개념이면 사실 그거보다 먼저 수반돼야 될게 뭐예요? 뒷문장이 어떻다 그래도 관계부사는 해석은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 여기 아까 전에 목적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 해석이 안 돼요. 그렇잖아. 그럼 어수를 해야죠. 근데 왜 위치라고 했어요? 근데 어부 위치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느낌상. 느낌상? 와, 그래? 그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찾다가 항상 망합니다, 그죠? 왓짜리죠, 그죠? 왓짜리.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해석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왓짜리고, 해석적으로도 인식이 수반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만들어내는데 뭔가 돕는다라는 개념. 자, only가 문장 앞에 왔다. only가 문장 앞에 왔으면,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도치라는 개념을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문장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올해 항상 보면 쌤이 그 해에 자주 나오는 어떤, 어구들이 있고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보통 이제 수특 시리즈, 고3들 보는 거 있지, 그치? 수특 시리즈에서 나오는 이상하게 올해 좀 많이 나오는 개념들. 이상하게 올해 좀 많이 나오는 문법적인 포인트들이 매년마다 조금씩 있어. 올해 보면 지문적으로는 뇌 관련된 거 이야기했었죠, 그죠? 뇌 관련된 지문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는 이게 좀 많이 보여. 사실 도치가 된다라는 것은 언제 도치된다 그랬지? 도치는 당연히 이제 주어 동사의 어순의 문장인데, 얘가 의문 문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지? 언제 도치가 됩니까? 부정어가 돼요. 그치? 이거 몇 번 나왔어요, 지금 앞에서. 부정어구. 그지? 부정어구가 문장 앞에 왔을 때. 그 다음에, 그치? 부서부터 할까? 부사구가 문장 앞에 왔을 때. 뭐, 시간, 장소, 부사구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어, 강조. 그지? 보어구가 문장 앞에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오면 도치가 되더라. 그러면서 앞에서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왜? 목적어구가 왔을 때는 도치는 아니에요. 네. 알겠지? 요거는 강조는 할 수 있지만 도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도치에 한 가지 더 플러스를 좀 하자면 only 부사. 사실 요 부사구의 하나다라고 봐주셔도 되는데, 특히 얘는 only 부사구가 문장 앞에 왔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nly 부사구. 왜냐하면 only가, 그지? 부사의 역할도 하지만 형용사의 역할도 해요. only you 뭡니까? 오직 너. 이렇게 되지. 네. 왜 부르 떨고 있어?
오직 너만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왜? 어? 어. 자, 오직 너죠. Only. 맞지? 그냥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란 말이야. 문장 앞에 왔다고 무조건 언니 문장 앞에 왔는데 도출해야지?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형용사냐 부사냐를 먼저 판단하시고 부사일 때 도치가 됩니다. 알았지? 자, 일단은 요거는 지금 비번에서 도치는 둘 다 됐어 지금. 언니 인텀 서버 하면 뭐뭐에 관련해서라는 뜻이지? 피직스 물리고 오브 이미지 포메이션 이 이미지 형성, 이미지 상 이렇게 할까요? 눈, 카메라 이런 개념 했으니까 이미지 상의 물리학의 관점에 관련해서 오직 이미지 상의 물리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이런 의미지? 네. Only 다음에 지금 부사구가 문장 앞에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어는 I and camera예요. 그죠? 주어고 동사는 have예요. 어, 눈과 카메라는 가집니다. Anything in common. 어, 뭐 어떤 공통의 어떤 것을 가집니다. 이런 뜻이야. 그지? 자, 그런데 얘도 동사가 먼저 왔고요. 얘도 동사가 먼저 왔어. 둘 다 도치가 됐어. 어, 둘 다 도치는 됐어. 근데 앞에 거냐, 뒤에 거냐? 일반적으로 뭐 비동사 같은 거, MR is 같은 경우에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 있잖아. Can, will 이런 것들. Can, will, 조동사. 요렇게 오면은 도치되면 요렇게 그냥 주어 동사 싹싹 위치 바꾸잖아. 자, 그런데 주어 다음에 또 하나의 동사,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 그치? have라든지, 뭐, 어? 뭐, run, read, 뭐, 많죠, 그죠? work. 여러 가지 일반 동사가 있으면, 도치됐다 하면, 요렇게 두 개, 요렇게 싹 바꿉니까? 안 돼요. 요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어, 일반 동사에, 왜, 우리 의문문 만들고 부정문 만들 때 뭐가 갑자기 생기로?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문제. 일반 동사에 부정문을 만드시오. 그치? 두 동사, 그 다음에 의문문 두 동사. 왜 갑자기 생기는데? 일반 동사에 뭔가 그 다음에 일반 동사에 대동사 이런 것들도 뭐예요? 그 동사를 대신할 때는 두 동사를 쓰거든.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뭔가 변화가 됐다라고 할 때는 두 동사를 쓰는 게 정식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 주어 동사인데 이게 지금 일반 동사에 도치가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근데 하나만 더 이게 사실은 대학교 영어에서 나왔던 건데 예전에는 이게 딱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 아, 일반 동사의 도치는 두 동사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그죠? 자, 그런데 간혹 고등부 문장 속에서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 얘들아. 아, 선생님 보니까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막 찾아보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도치를 시켰다라는 표시를 해준 것 같아. 어,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도 어떤 문장 속에서 선생님 일반 동사인데 도치 따위로 됐는데요? 라고 이야기 되면 그지? 왜 두 동사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일반 동사 바로 도치 됐나요? 하면 약간 현대적인 해석이다 라고 좀 봐주셔도 됩니다. 알았지? 예, 여기서 오늘의 문제에서는 이게 정형화된 게 맞는데 간혹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또 있더라. 어, 알아두시고 뭐든 일반 동사에서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그죠? Have PP 뭐예요? Have PP. 뭐 요거는 현재 완료죠, 그죠? 완료 개념이잖아, 완료. 네. 완료 개념에서 have는 무슨 동사하게? 조동사. 이건 조동사였잖아. 만약에 요 주어 다음에 have PP가 왔다. 요거의 도치는 어떻게 돼요? have만 앞으로 나가요. 그렇지. Have 주어 PP 이렇게 되죠. 요 때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서 두 주어 have PP 하는 순간 무조건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자, 어. 효정이 열심히 하는데 요새? 당연하죠. 어. 요새 아니 원래 열심히 했어요. 아니야. 자, 갈게요. 어. 자, 두 개 다야. 눈과 카메라 두 개 다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겠네요. That 어떤 렌즈냐면 뭐 이제 집중시키는 거죠. 어, 뭐. 빛이겠지, 그죠? Light ray from the outside world into an image.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그 이미지로 만드는 데 집중시키는 렌즈 같은 걸 가지고 있다. 눈과 카메라의 어떤 공통점이라는 것이. 그리고 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아,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어 다음에 어가 관사잖아, 그지? 어 관사니까 어 열심히 한다. 어 열심히 해. 어 열심히. 자, 보세요. 어 다음에 분명히 명사 자리입니다, 맞죠? 네. 명사 자리니까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그러면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어쨌든간 이 adjusting 하면 adjust 하면은 뭔가 조정하는 거잖아. 그 어떤 어 뭐 집중도와
그 밝기 이런 것, 그 이미지의 밝기를 조정하는 것을 둘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죠. 그죠? 조정하는 뭐를 가지고 있다. 명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mean 하면 뭐예요? 동사로 사용해서 의미하다라는 동사죠. 이게 제일 많이 쓰이잖아. 맞지? 의미하다라는 동사고. 자, 그 다음에 means하면 뭐예요? means하면. 방법, 수단. 그렇지. 수단, 그지? 수단, 방법 이런 의미가 있죠. means는 명사예요. 수단, 방법은 뭘까요? 분사가? 명사. 그렇죠. 명사로. 얘는 명사야. 무조건. 그러니까 아싸, 이것만 봐도. 요것만 봐도 요게 정답이다라는 개념은 일단은 들 건데, 그지? 이렇게 하는, 이렇게 조정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잖아. 맞지? 민스에서 복수형이 아니고요. 요 자체가 명사화 된 거다라는 개념이었고. 근데 요것만 알고 있지 말고 오늘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 민 자체가 명사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세요. 요것도 어디서 나오더라고. 명사로 쓰였을 때 중앙. 중간 이런 의미가 있다. 민이 알겠지? 민 자체가 명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이게 왜 문제화 됐는지가 파악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민스였어. 의미적으로 수단이란 방법이라는 의미잖아, 그렇지? 됐나요? 자, 밑에 거 내려갈까요? 밑에 거 묘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말이야. 일반적인 어떤 자원, 공통적인 자원입니다. 뭐의 결과로?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 공통의 자원이 자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사용할 때 어떤 예를 사용했죠. 뭐에? 패스처라면 목초지입니다. 그죠? 목초지의 예를 사용했대요. 그 다음에 on where 나오는 순간 오잉 생각해줘야지. 왜? 야, 관계부사면 where이면 where이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관계 부사화 되는 거니까 on which면 on which지 on where은 뭐냐고.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아예 틀린 것 같으면 뒷문장의 해석이 뭔가 안 되겠죠. 근데 모든 이 주인들, 그죠? 캐럴이니까 뭐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걸 키우는 사람들을 말하지. 이 사람들이 all permitted, 수동태제, 그지? 허락됩니다. 이렇게 방목하는 것을 그들의 동물들을 free of charge, 무료로 해석 다 되잖아. 그냥 관계 부사 자리를 맡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where 아니면 on which 이 정도 써 주셔야 되겠지. 그러한 목처지의 예를 들었다. 아, 공짜로 그들의 동물을 막 이렇게 방목할 수 있도록 허락된 그런 주인의 예를 들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보니까 각각의 이 주인들이 찾았잖아. 어떤 뭐 그의 소득의 maximize를 찾았죠. 그리고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를 고려했죠. 어떤 그런 이점과 장점과 단점 할까요? 장점과 단점을 뭐 하는 것에 adding one more animal to the herd 하면 무리, 떼라는 뜻이지. 그 어떤 뭐 소떼라든지 양떼를 키웠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무리에 한 마리 더 추가함으로써의 이점과 장점에 대한 관련성을 고려했단 말이지. 요건 그냥 해석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쭉 넘어갈게요. 그 이제 이점이라는 것은 이 오너가 뭘 받아요? 그 뭡니까? 이득의 전체를 다 봤지. 그거 한 마리 팔, 추가적인 동물의 한 마리를 팔면서 얘 이득을 한 마리 키워가지고 팔면 그거 자기가 다 가진다. 그게 이득이겠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하면 그 extra grazing. 그 추가적인 방목이 contribute to 바로 나와야 돼. 이거는 알겠지? contribute to 다음에 이때의 to는 뭐다? 전치사입니다. to 부정사 아니에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어디 어디 귀여하다라는 의미지. 어디 어디 귀여하다, 공헌하다, 뭔가의 원인이 되다 다 되는 의미인데,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표현입니다. contribute to, 그지? 전치사 to 자리였고요. 그 목초지에 목초지에 deterioration 하면 악화에 귀여한다라는 거죠. 단점이 그렇지. 목초지 악화를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초 밑에 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얘들아, 밑에 거는 그 뭐 요게 조금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문장을 좀 뺄게요. 여기서부터 문장을 쭉 빼세요. 그냥 쭉 빼시고 여기까지만 리버스, 콜롬비아 리버스까지만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세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가 정답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정답이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밑에 거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오케이. 혜민이 맞지? 혜민이 쌤 동생이면 혜민이거든.
아 똑같아. 아, 내가 혜민이 부르니까 아 뭔가 좀 지금 약간 느낌이 느낌 좀 이상해. 혜민이라고 부르고 뭐 혹시 모르겠네. 보통 우리 집에서는 혜미야, 혜미야. 그래서 내 동생 친구가 한참 동안을 몇 년 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내 동생 이름이 세미는 저 창민이고 제 동생 이름이 혜민인데 어 네 이름 혜민이었어? 혜미 아니야? 너 오빠 맨날 너한테 혜미라 하잖아. 하면서 아닌데 혜민인데. 어 그러죠. 혹시 집에서 혜미라고 불러? 어, 맞지? 발음상 혜미가 좀 편하게 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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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미야. 어, 이렇게 하거든. 얼마나 시켰으면 동생을. 아 그렇지. 집에서 동생하고 같이 살 때는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깎다 안 했어요. 자랑입니다. 그린 솔트 레이크는 욕해. 어. 이거 안 해요? 했어요, 했어요. 어, 그래 됐다. 가장 큰 염 어 이제 소금기가 있는 호수입니다, 그렇죠? 웨스턴 헤머스피어라는 반구잖아요, 그렇죠? 서반구에서. 그리고 그 호수가 자 보니까 수동태네. 수동태면 일단 바위를 붙여야 되는데 수동태가 아니냐 맞냐 이렇게 봐줘야 되겠지. 비어강, 웨버강, 저단강에서부터 이것에 의해서 뭔가 먹여졌습니다. 호수가 먹여졌다라는 뜻이 뭘까요? 얘네들이 와서 먹었다고 넘쳤어. 어. 얘들한테서. 그리고 너 아울렛이야. 아울렛이 뭐죠? 네. 옷 파는 데지? 맞나? 아울렛은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아니고 이 강에서부터 호수가 있으면 유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유입이 됐는데 나가는 출 이거 아울렛하면 출구잖아. 출구. 출구는 없다는 이야기야. 출구는. 그러니까 이 염분이 막 높아졌겠지. 그러니까 요게 강에서 강에 의해서 먹여졌다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알았지? 어,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이 빙하기 끝 무렵에 자, entire이라는 요 단어를 좀 알아두시고 entire 하면 전체이라는 뜻이잖아. 우리 왜 every 하면 모두이라는 뜻이지? 요건 좀 비슷하게 뜻은 다른데 every 뒤에는 항상 단수 명사 뒤에 단수 동사가 온다라는 규칙 하나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entire도 똑같아요. 전체의라는 뜻이지만 복수 개념이 아니고요. 얘는 항상 단수 명사 단수 동사가 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전체 지역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region C에서 S도 빼야 되고 복수형 안 되고요. world도 was로 고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수 요거 좀 알아두시고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잠겼다는 거죠. submerged 맨날 그 밑으로 호수 밑으로 out of wet water 그 빙하기 끝이니까 빙하기에 얼음이 녹아서 그죠. 그리고 overflow from the lake 그 강의 범람이 흘러갔죠. flow into 어디로? 태평양으로 Pacific Ocean인데 요거는 항상 덜을 붙이는 고유명사. 덜을 붙이는 고유명사들을 이렇게 나올 때마다 좀 익혀주라 그랬어. 이 스네이크와 콜롬비아 강을 통해서 뭐 이렇게 되겠지. 내용 이렇게 되고요. 위에 거 일단 간단하게 잡고 갈게요. 위에 거. 파티라는 얘가 성공적인 상인이었죠. 플로렌스의 유럽 쪽이죠, 그죠? 그다음 콤마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이고 주격이네요. 그리고 이 누구냐면 뭐 엔터라면 들어가다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떠오를 거야, 그지? 많은 좀 이득 있는 그런 파트너십에 들어가다 이거 이런 거 우리나 실크나 다른 이런 거를 다루는 그죠? 이런 어떤 그 파트너십에 들어간 이 사람이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로 해석은 될 수는 있는데, 그죠? 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엔터를 단독으로 쓰였을 때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 외우는 게 맞아. Enter into는 다른 단어야. 다른 단어입니다. 계약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맺다라는 뜻이 있어요. Enter into 하면 계약이랑 관계를 맺다. 그죠? 많은 이문이 이점이 있는 그런 협력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 그죠? 뒤에 깨정답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그냥 다른 단어로 외워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 자, 울이나 실크나 다른 자, 멀천다이즈 뜻이 뭐죠? 상품. 옳지. 상품이란 뜻이에요. 자, 상품을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가구를 살 수 있을까요? 아. furniture이 가구죠. 가구 세 개만 줘 봐. 뭘 줄래?
무슨 말이야? 또 뭐 이런 거 있잖아. 러게지, 베게지, 수화물. 그죠? 이게 선생님이 하는 말 뭔지 아나요? 어떤 물건들의 각각의 품목이 아니라, 그지? 가구하면 소파도 가구고, 침대도 가구고, 뭐 책상도 가구일 수 있잖아. 그러면 책상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고, 침대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지만, 가구라는 이 덩어리를 셀 수가 없는 개념이죠. 상위 개념이라서. 네. 자, 상품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셀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멀천다이즈가 맞아요. 됐나요? 예, 이제 뭐 그러나 그의 일에서 특별히 초기에 자, 뭐 비시티스 하면 요 단어는 좀 알아두시고요. 뭐 우여곡절이란 뜻이 파란만장 우여곡절이란 뜻이야. 요거 너무도 비지트 하면은 뭐 우여곡절을 겪다, 파란만장을 겪다 이런 의미가 돼요. 아. 그의 이제 일의 초기에 특히 초기에 이런 파란만장을 겪었다. 뭐의 르네상스 사업의 어떤 특성으로 그런 걸 겪었다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얘가 뭐 어떤 것이 있었냐? 그가 once en route to Spain. 스페인으로 이제 뭐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뭐로서 그의 어떤 기업의 기업 여행 파트너로서. 그러니까 뭐 어떤 사업의 여행 파트너로서 뭐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뭐 유럽권이니까 스페인으로 가서 뭔가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 그지? 자, 뭐 요거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요거는 이제 어떤 그 전형적인 젊은 남자들.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어떤 역할 길인 그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그런 개념이에요. 야, 필레이트 하면 해적이죠, 해적. 해적들이 love him 했어요. 뭐 그를 빼앗았다라는 의미인데 요거는 요런 구문이 있잖아. love A of B. 그지? Love A of B 하면 A한테 B를 빼앗다라는 뜻이 되지? 요거랑 좀 비슷하게 봐줘야 될 게 이런 거 있어요. Accuse A of B. Accuse A of B. Accuse 하면 고발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이잖아. A를 B의 혐의로 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발하다.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 많이 쓰이지? Convince. 설득하다, 납득하다, 납득시키다 이런 말이지. A of B입니다. A한테 B를 납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되게 많은데 이런 비슷한 것들이 Assure A of B 하면은 A한테 B를 또 확신시키다 이런 의미겠죠.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전치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말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오버를 뭐뭐의 아닙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해석은 보통 이렇게 되지만 전치사라는 개념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언어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영어라는 언어에서. 자, 그럴 때 보통 요 A, B 두 개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을 오버라는 전치사 이렇게 묶어서 수거처럼 외우잖아. 오버라는 전치사가 어떤 의미냐면 A, B 두 개나 두 명이나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나타낼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전치사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묶어서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한테서 그의 모든 상품을 빼앗았다라는 의미의 of가 되겠죠. 뭐 이런 어떤 consignment 하면 위탁물을 이야기하지. 진주 위탁물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옷 같은 것들. 마지막 문장은 뭐 해석적인 부분은 안 해도 되지만 요거 하나만 좀 알아두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의 회복이 그와 같은 손실로부터의 그의 회복이 따랐죠. 부분적으로 뭐로부터 네 번의 자 successive 뜻이 뭡니까? 나왔다 어디서? 자 successful 뭐죠? 자 아까 전에 그 successive 연속적인 누가 했죠? 아 자, successful 하면 성공적이라는 뜻이야. 그지? 성공적이라는 뜻인데 successive 하면 뭐 잇따른 그지? 연속적인 요거 두 개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종종 계속 두 개 나온대. 어휘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종종 두 개가 계속 나와요. successful 하면 성공적인 successive 하면 연속적인 둘 다 형용사의 의미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네 번의 잇따른 결혼 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약간의 그 손실에 대한 회복이 있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결혼 자체를 잘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성공적인 결혼일 수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successive는 성공적인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개념. 자, 여기까지 하시고
21번은 21번 테스트 21번 고단 페이지에 숙제입니다. 그죠? 테스트 21번이 숙제고요. 위에 거 밑에 거 풀어오시고 그 밑에 거에 얘들아 밑에 거에 쌤이 정답을 어디 부분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로 했거든. 어디 부분에 있냐면 B번과 E번 부분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찾아와봐. 됐죠?